회장님 순대국집 맛있다는데 여긴가 봐요. 예, 여기 장성식사. 예, 38년이나 됐네요, 회장님. 예, 예. 예. 아주 이 집 맛있게 잘해요. 아, 많이 와보셨어요? 예, 동네니까. 그러니까. 사람 되게 많네요. 예. 들어가서 저랑 순대국이나 한 그릇 드시죠, 그러면. 예. 네. 들어가시죠. 먹을까요? 네. 네. 사장님 저희 순대국만 일단 두 개 주세요. 순대국 두 개 주세요. 네. 회장님 먼저 나 드릴까? 네네. 나 먼저 나 드릴까? 네네네. 다 나 드리겠어요? 네네. 네, 맛있게 드시죠. 네, 네. 네. 맛있게 드세요. 싱거운 새우 좀 나가서. 시원하네요, 국물이. 네. 순대국 자주 드세요, 회장님? 순대국 그냥 여럿이 모이면 먹고요. 이것저것 구성물이 많이 들었네. 네. 이 집이 이게 특이야. 아, 양파 뭐 절인 거 하나 봐요? 그냥 못 쪄서 나온 건데. 어제 수련회 때는 재밌으셨어? 네, 재밌었어. 2년 만에 갔잖아, 회장님. 맞아, 코로나 때문에. 그러니까요. 회장님도 좋아하더라고. 다 이제 모처럼 바람실에 관광 가는 기분이었죠. 그러니까. 예. 웅답동 회장님들하고 처음 먹었어요. 어제? 네. 보통 가면은 남자 회장님이 막 그 따라주시고. 딴 데는 남자 회장도 많이 계신가 봐. 용답동의 분위기를 알았죠. 용답동 살기 좋아요. 시장 가깝고 교통이 좋아. 서울 시내 치고 교통이 지하철 4개 있는 거는 이 동네밖에 없어요. 아, 조금만 가면 또 있고 또 있고 하잖아요. 네. 회장님 맛이 냄새가 안 나네. 네. 네, 냄새 안 나요. 그럴 때 잘 말려요. 고기가 많이 들어있네. 굳이 막이 주니까 맛있고 하니까 사람들 많이 오는 거 같아요. 그러겠네요. 아니요, 괜찮아요. 김치 늘리면 다시 직접 담아요. 전라도 음식 같은데. 예. 전라도 맛이. 그죠, 맛이. 이렇게 찍어서 회장님들 보내주면 회장님들이
여기 나랑은 안 먹냐 그래요. 그죠? 경로당은 맨날 경로당 얘기만 하잖아. 그렇지. 그렇죠. 근데 여기 와서 이렇게 먹으면은 경로당 얘기는 안 하잖아, 회장님. 네. 엄마가 또. 그럼 우리 막내가 지금 43인가 안 돼요. 회장님들이 다 얘기했는데 사직보다 어려운 상태가 말을 하니까 그럼 자녀분하고 같이 사셔서 좋긴 하겠어요. 네, 서로 의지가 되죠. 그렇죠. 네. 서로 필요할 때 의지가 네. 되죠. 보통 다 따로따로 사는데. 그럼. 맛이 괜찮죠? 응. 맛있는데 그냥. 그 집 가서 큰일 날 뻔했네. 그 집도 그 집 나름대로 맛있다 그러겠죠. 아, 그러냐. 50년 용답 들어온 지가 한 50년 됐거든요. 털을 용답병에 잡으신 거예요? 처음 시골에서 와가지고 청량이 조금 살다가 청량에 사시다가 네. 그리고 여 와서는 그냥 계속 이 동네 사는 거예요. 지금 이 동네 저 우리 철거 아파트 지금 한다고 재공사하니까 반 이상 다 떠났어. 그러겠네. 그쪽에 재건축 하잖아요. 네. 다 떠나고 이 집, 여기도 작년에 올해 이제 집값이 많이 준다 하니까 다 팔고 있어 간 사람들 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빠졌네. 아파트 들어서면 새로운 용답동이 되겠네. 근데 고기 두개 많이 들어서 배불러네. 원래 순대만 먹는데 냄새가 나서 먹긴 하겠네. 회장님이 들깨를 넣으셔가지고 맛있어. 원래 순대국에 절대 이렇게 안 넣거든요. 근데 넣어서 먹어야 돼요. 맛있네. 식성이 다 틀리니까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. 그렇죠. 공로당 의원도 다 그렇잖아. 답동에서 순대국 먹으려면 이리로 와야 되겠구만. 예, 여기 제일 순대국 제일 알아주니까. 아유, 맛있게 드시네. 네? 맛있게 드시네. 회장님 덕분에 잘 먹었네요. 다 드셨어요, 회장님? 아유, 감사합니다. 네. 네. 선생님, 제가 종종 한번 찾아올게요. 네, 그래요. 용답동 순대국 먹으러. 네. 건강하시고. 네, 그래요. 네. 내년에 꼭 내년에 뵙겠네. 2023년. 그렇지. 네, 이제 건강하세요. 한 달밖에 안 남았네. 감사합니다. 예.